새벽은 3시만. 흩어지지도 않아요. 이걸로 구역을 다 잡고 있습니다. 한바탕 싸움이라도 난 걸까? 동네 곳곳에 처참하게 부서진 달걀들. 이 엽기적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기입니다. 엽기 삼총사를 아십니까? 주인공을 찾아 취재진이 찾은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의 어느 계란 가게. 오늘의 엽기 삼총사 등장. 계란 다 먹어라 어린이. 그래, 다 가라. 아무래도 하는 짓이 수상하다. 계란 가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 아니 혹시 빨리 와. 빨리 와. 오늘 상황은 심각하다. 주인 아주머니 왜 이렇게 매몰차게 닭을 몰아내는 걸까? 아니 근데 혹시 탐탐 닭이 계란을 낳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이상하다. 대접 하나도 시원찮을 판에 계란 가게에서 암탉이 이토록 구박받는 이유. 공원인가요? 그 해답을 알기 위해 공지 사건이 있었던 두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계란 먹지 마. 응? 어 먹지 말고 누구 있어? 먹지 말고요? 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거 뭐고요? 바로 그때 상상을 넘어서 엽기 사건 어머. 발생. 어? 어머! 계란이란 다 먹는 건 아니다. 노른자만 골라서 쏙쏙 먹는 꼼새가 노련하다. 거거든요? 한 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족족 먹어버리는 이 엄청난 식탁. 네. 자기 자식을 먹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들의 별명은 엽기닭 삼총사. 아, 전에서 닭머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계란깨 먹지 말랑이 왜 닭깨 먹었어? 얼른 내려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려가! 내려가! 얼른. 맞아야 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닭들 돌아다니죠? 알고 보면 욕심도 많다. 그 잠깐 사이에 먹은 계란만 해도 한 판이 넘는다. 닭이 계란을 먹는 이 엽기적인 사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는데. 어휴, 많이들 깨먹었네요. 손해가 많죠. 사료값 들어가야지. 엽기닭 엄마. 많이 나가죠. 달걀만으로 이들의 엄청난 식탐을 채우기엔 역부족. 부르는 사람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이문이동의 터줏대감답게 골목 곳곳에 숨겨진 음식 창고는 눈 감아도 찾아갈 수 있다. 이야,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엽기닭의 먹이 원칙 하나. 떨어진 음식도 다시 보자. 공중분당식 내내 상추. 입맛 살리는 데 역시 야채가 최고야. 하지만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쓰레기 공기. 다양한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나타난 이웃집 강아지. 한시도 방심할 수는 없다. 이문이동 쓰레기 입구를 둘러싸고 강아지와 엽기 삼총사가 한판 붙었다. 찍으려고 그래. 다른 건 다 참아도 먹을 것 넘버는 놈은 못 참는다. 아니 왜 지지? 동물들 간의 그 눈빛으로 기선제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아이고. 알고 보면 엽기 삼총사 소문난 싸움닭이다. 참 저 강아지도 끈질기네요. 겁 없이 닭 쫓던 길. 완전히 개망신 당했다. 그러게요. 내 밥은 내가 지킨다. 꼭 끼워. 아니 어떻게 세 마리가 항상 같이 다닐 수가 있죠? 엽기닭의 취미는 동네 산책. 무작정 걷기만 하는 건 아니다. 알고 셋이 다니는 거 알고 보면 나름대로 원숭이 같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한 가게. 삼계탕집이다. 굉장히 우연한데요. 엽기닭의 먹이 원칙 둘. 주거 침입에도 법칙이 있다. 한 마리는 망을 보고. 그동안 행동대장 두 마리가 고품비를 채운다. 물론 메뉴는 가리지 않는다. 아니 저거 키워. 못 먹는 거 빼고 다 먹는. 야 그리고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망 보는 닭 하나. 네. 그러게요. 갑자기 아이고 이런 경우가 잘하지도 않는데 이게 다 뜯어먹었네. 그 닭이 원래 풀을 빨리. 먹나요? 응? 쟤도 쓰레기도 먹는데 뭔들 하나. 발견을. 망 보는. 여기 이렇게 있던 거 다 뜯어먹었어. 쟤 이게 쟤도 다 뜯어먹은 거야? 네. 여기 뭐심을 했어 근데. 이거 요거보다 큰 것들이 이렇게 자랐었다고. 삼총사 가는 길은 언제나 시선 집중. 진짜 나.
서울서 닭보기 힘든 탓에 언제나 인기 폭발이다. 서울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기 동네 부서놓는 게. 아무리 인기가 좋다지만 이런 패는 없었다.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통이 잘못하다가 꽁지 빠진 닭들기 십사.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럼 보고 가자.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이럴 땐 뭔가 쫄깃쫄깃한 것이 최고. 스티로폼만큼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제도 없다. 다만 문제, 그들이 먹고 있는 게 집이라는 거다. 야, 저걸 먹는 거예요? 스티로폼을. 소화가 되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먹은 게 더 어디 생각했어요. 야, 야. 나와, 내가 가려줄게. 아, 왜 툭툭치냐 이거죠? 나와, 일어나. 할머니 주차. 얼마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한 2주에 한 번씩 가려야 돼요. 2주에 그러면 저거 하나를 뜯어먹는 거예요? 예, 이게 조그만 스트랩을 다 뜯어 먹은 거거든요. 먹어야죠, 그냥 심심하니까. 아줌마 말씀이 맞다. 심심해서 한 입, 배고파서 한 입. 와. 그러다 보면 새 집 금방 헌집 된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닭들 왔어. 얘들아, 오늘 잘 잤냐? 아이고, 알도 오늘 벌써 일찍 왔네. 저게 좀 낫긴 낫네. 알도 낫네요. 출근하자, 얼른 와. 아니, 매일 아침 자기들도 낫네요. 옆에 삼총사 출근 준비로 바쁘다. 말썽 많은 사고뭉치 삼총사를 1년째 보살피는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데. 아저씨의 배달 파트너는 다름 아닌 옆기 삼총사. 뒤에는 계란 싣고 앞에는 닭 태우고 하는 곳마다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는데. 어디다 놓을까요? 네. 아이고, 먹을 수 있을까? 없겠죠. 껍질도 없겠죠. 아, 주위의 사람들도 또 신기하고 또 이렇게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아, 저한테 일부러 결혼도 많이 시켜줘가지고 매상도 많이 좀 오르는 편입니다. 야. 언제까지 키우세요? 얘도 수명이 다 될 때까지 키워야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는 엽기 삼총사. 인심 좋은 주인 부부 덕에 계란 평생 먹을 수 있다는데 닭이 계란을 먹는 요지경 세상. 별난 동물, 별난 세상.